이렇게 최재형 전 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소식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환영 일색입니다. 축제 분위기인데요. 반면 여권에선 오늘 최고 수위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권력기관인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그것을 마지막 공직으로 국가에 봉사한다는 자세를 갖지 않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위한 것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자신들의 활동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 본인의 정치적 야심을 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헌정사에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오늘 송영길 대표 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현님, 제가 한번 색깔만 다른 걸 읽어볼게요. 배신자,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배신을 당했다. 친일파, 뭐 이런 단어를 썼는데 글쎄요, 뭐 정 전 총리, 정청래 의원, 조국 전 장관 이 말과 장경태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뭐 배신자까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감사원장이라는 역할 사정기관이자 권력기관입니다. 기관장이 17일 만에, 사퇴 17일 만에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입당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감사원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그 감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감사원장, 모든 검찰총장, 모든 국정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공직을 활용한다면, 공권력을 활용한다면 과연 그 기관장은 제대로 된 기관 운영이 가능할지, 공직 수행이 가능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훼손됐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은요? 네. 이 부분이요. 여당의 이런 강성 비판, 날선 비판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이 바로 정치에 나섰다는 그 선례가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왜 그럼 이 정부에서 저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민주당의 뭐 추미애 후보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표현. 해방 이후. 해방 이후에 왜 이런 일이 한꺼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성찰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배신자, 뭐 친일파 이런 거는 뭐 장 의원님조차도 이렇게 동의를 못하시는 표현 같으니까 저희도 뭐 이걸 비판하긴 그렇습니다만 예. 송영길 대표가 나를 세워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국민이나 국가, 나라에 또 그리고 가치에 대한 충성심이 더 높은 충성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걸 배신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그냥 왕조 시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오히려 꼰대 정당으로 후퇴시키는 거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김진국 민정수석이요. 2017년 올해 3월에 사실은 다시 민정수석이 감사위원으로 있다가 민정수석으로 가요. 그런데 예. 감사위원은 헌법상 임기가 정해져 있고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 감사위원이 있는데 임기 중간에 데리고 가서 민정수석을 시킬 때 그때는 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으셨나요? 예. 뭐 김오수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고 월성원전 감사할 때 뭐 여당원들이 공격했고 이런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예. 그리고 김진국 감사위원 중간에 들어와서 민정수석 시키잖아요. 임기 중간에.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도 내로남불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 근데 공직수행과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도 물론 임기가 있는 임기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민정수석이라는 어떤 공무수행과 특정 정당이 있다는 걸 좀 구분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민정수석이 바로 감사위원을 임기를 안 마치고 데리고 가는 건 비슷한 거죠.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임기를 안 마치고 이렇게 이 정치의 출마 선언, 정치 참여 선언 하는 것 자체가 좀 아니, 그런 선례를 남기신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감사위원을 데려가는 선례. 이다 변호사님, 저 보고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김경준 의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뭐 두 분 말씀은 현 정부가 오죽 잘못했으면 감사원장이 자리를 박차고 대권에 출마했겠냐. 그래도 정치적 중립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 김 의원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기본적으로 현 정권이 자초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월성원전 감사원에서 감사 한참 할 때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나 또는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이 왜 그런 감사를 하느냐,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느냐, 감사원장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아마 속기록 찾아보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일부 지금 판사를 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판사 사표 내고 곧바로 저기 민주당 입당해서
그때 정당 공천받고 21대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제가 제 기억에도 몇 분 계신 걸로 지금. 아, 작년 총선에서요? 예, 예. 그 있어요. 그러면 감사원장하고 그 사례하고는 과연 얼마만큼 다른지 뭐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봐요. 이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법을 개정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게 무슨 검찰총장이 한정할 일은 아니고 모든 공직에서 사실은 뭐 국회의원 선거건 대통령 선거건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을 한 1년 전쯤에 미리 그만두고 나와서 준비를 해라라고 하는 어떤 숙려기간을 법 자체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딱 3개월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3개월 전에만 사표내면 다 법 상태로 만들어놨으니까 이 법에 좀 흠결이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큰 틀에서 보면 이 배신자 프레임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 모든 게 이 월성원전 감사에서 시작이 된 건데 예. 월성원전 감사는 제 기억에 국회 산자위에서 산자위 의결을 통해서 감사원에다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받아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범법을 찾아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라 나가라 소리가 한참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이 오늘 국민의힘 초스피드 입당 얘기가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